오늘 우진 BH7 바넥스입니다. 오케이, 잠시만요. 됐지? 오케이, 시작합시다. 이 친구가 내는 소리는 튠이죠. 하나, 셋, 하나, 셋인데 하나, 하나씩. 유, 느 합쳐서 튠 됐죠. 유가 가진 세 가지 소리. 그렇죠. 유, 우, 어 중에서 내 이름을 불러줘 한 이유는 끝에 이가 소리 안 나서 야 심심해 같이 놀자. 네 이름 뭐야? 했더니 얘가 지 이름 뭐래요? 유. 그래서 다 합쳐서 뭐가 됐다? 튠. 그렇죠. 튠. 튠의 뜻은? 그렇죠. 어떤 옆에서 피아노 치면 들리는 거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튠. 그렇죠. 선율이라고 그러죠. 오케이. 선율. 튠. 쓰기. 그렇죠. 자민이 준비하고 왔어? 오케이. 계속해서 소리. 큐브. 그렇죠. 오케이. 하나씩 소리. 유. 브. 합쳐서. 큐브. 그렇죠. C는 스크 중에서 크가 됐고, U는 다시 한 번만 더 하면 뭐 중에서 U, U, 어 중에서 계속해서 그렇죠. 가만 봤더니 B의 7은 U가 내 이름을 불러줘 하는 경우들을 모아 놓았네요. 뜻은 오 그렇죠. 정육면체죠. 이렇게 갖고 노는 거 있죠? 맞추게 하는 거. 오케이. 정육면체 큐브 쓰기. 소리 큐브. 큐브. 오케이. 계속해서 소리 큐트. 오케이. 하나씩 소리 크유 합쳐서 큐트. 큐트. 뜻은 귀여운. 어떤 시네요. 그렇죠. 이런 뜻을 가진 종류의 애들을 모아놓고 어떤 시라 그래. 예를 들어서 행복한, 귀여운, 슬픈 이런 뜻이면 어떤 사람, 귀여운 사람, 어떤 사람,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 어떤 영화, 슬픈 영화. 이런 뜻을 갖고 있으면 어떤 시라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귀여운, 큐트, 쓰기. 그렇죠. 소리. 큐트. 오케이. 계속해서 소리. 듀. 그렇죠. 하나씩. 드, 유, 느. 합쳐서 듀. 듀. 뜻은 오, 그렇죠. 아, 뜻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알까? 열심히 하네요. 모래 언덕, 듀, 쓰기. 그렇지. 소리, 듀. 듀. 오케이. 계속해서 소리, 퓨즈.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하나씩. 유, 즈. 합쳐서 퓨즈. 그렇죠. S가 가진 두 가지 소리. 중에서 z가 됐죠. 얘 퓨즈 이렇게 하는데 퓨즈가 맞아요. 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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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뜻은 도화선. 아, 회사원 못 썼다. 한국인들하고 선생님하고 엔터테이너, 컴퓨터 프로그래머 그들의 첫 생일날. 오케이. 공부하고 나서 고치기 알죠? 오케이. 파이팅. 계속해서 소리 퓨즈 쓰기. 그렇지. 소리 퓨즈 퓨즈 도화선. 오케이. 계속해서 소리 뮤트. 간단하네요. 하나씩 무유 합쳐서 뮤트. 뮤트 이거 뜻이 조금 까다로운데 뜻이 뭘까요? 리모컨에 보면 TV 리모컨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어. 그렇죠. 소리 안 나게 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뮤트. 소리가 없는 이라는 어떤 시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소리가 나지 않는 뮤트 쓰기. 그렇죠. 소리 뮤트. 오케이. 계속해서 소리
cube. 오케이, 하나씩. u, b 합쳐서 cube. tube. 오케이, tube의 뜻은 그렇죠. 이제 여름 되면 튜브가 많이 필요하죠. 속이 원래는 속이 비어 있는 걸 보고 튜브라 그래요. 그래서 큐브 쓰기. 그렇지. 소리 큐브. 튜브. 오케이. 계속해서 소리 뮤. 오케이. 하나씩 뮤. 뮤. 을 합쳐서 mule. mule. mule 뜻은 노새.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노새 mule 쓰기. 그렇지. 소리 mule. mule. 자, 말하기 테스트 성취도 100점. 쓰기도 잘해주세요.